사람들의 대결 상대인데요. 사실상 미치겠다. 아 이게 뭐야? 우리 팀의 막내 연출진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통사 국민 방송 당당히 입사한 맥기 누구인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막내 조연출 하고 있는 KBS 41기 주종현입니다. 예. KBS 41기 주종현 막내 프로듀서가 되겠습니다. 자 우리 그 프로듀서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GP직이니까 수영을 얼마나 접하셨습니까? 수영 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쯤에 한 1년 배운 거 그게 전부입니다. 9세 때 시스템에 의해서 조기 교육을 이제 했다는 거죠? 제가 어제 가서 기록을 재봤는데 지금 병아리반 분들이랑 완전 치열하게 붙을 정도의 기록이 나왔어요. 완전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요? 아니요 저도 박 터지게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박 터지게 하면 잠시만요 KBS 피디님 네. 박 터진다는 표현이 왜 표준합니까? 나갈 수 있습니까? KBS 피디 아닙니까? 방송 나갈 수 있는 거에 박 터지게 한다 저도 잠깐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.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다. 자, 우리 동네 예체능의 막내 PD 주종현 PD와 병아리 반 4명의 자유형 25m 대결입니다.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반 다섯 번째 정식 대결 출전권을 두고 펼치는 도전자 주종현 PD와 병아리 반 4명의 자유형 25m 대결입니다. 자, 우리 동네 수영반 병아리 반 화이팅! 1레인 서지성 2레인 현 현영 화이팅! 3레인 정광돈 화이팅! 4레인 강호동 뭐야? 실격! 실격! 참 저 나이에 혼나기도 힘든데 진짜 올해 주종현 거의 실력이 비슷하다는 그 가정하에 선수들이 이제 스타트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네. 이 단거리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 후에 첫 스트로크에서 15m가 지나가기 전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힘과 스피드를 다 보여줘야 돼요. 운동을 했던 몸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예사로운 몸은 아닙니다. 네. 자료 출발합니다. 자 거의 비슷하게 주종현 PD 빨랐어요. 아 뭐야 왜? 빨리. 거의 비슷하게 주종현 PD 빨랐어요. 아 역시 스타트가 좋아요. 자 25m입니다. 금방 끝납니다. 주종현 PD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. 자 25m입니다. 금방 끝납니다. 주종현 PD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. 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자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. 차이가 많이 나요. 주종현 PD가 결승선 1m 들어옵니다. 주종현 PD가 결승선 1m 들어옵니다. 자 연출진은 환호하고 있어요. 뭐야? 다 탈락이야? 이게 이긴 거 아니야? 아니야. 다 탈락이야? 아니 제정신이야 지금?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야 연출자라고 하니 연기자를 다 탈락시키고 그래? 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. 이게 뭐야? 왜 어떻게 된 거야? 저기 네 분 다 탈락이십니다. 옷 입으세요. 다 기록 단축하셨어요. 다 기록 단축하셨어요. 제가 호동이 형을 이겼다는 거예요. 그게 뭐 넓이인데? 와, 손지성! 손지성 강호동을 이겼어! 와, 손지성 에이스! 저
갈고. 강호동 다시 다 갈고. 강호동 다시 다 갈. KBS